네, 이제 6번 줄 중심의 코드 톤 아르페지오 연습 마지막 시간입니다. 네, 벌써 마지막인데요. 자, 뭐냐면 왼쪽의 코드 톤 아르페지오는 2번 손가락 중심으로 출발을 하는 거였고요. 오른쪽 거는 새끼손가락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반주를 보시게 되면 왼쪽 라인은 왼쪽 거로 쳐보시는 거예요. 왼쪽 라인은 그럼 이제 F 메이저 7 자리는 어떤 거? 오른쪽 거 코드 톤 아르페지오 새끼로 출발하는 거예요. 다시 B 플랫은 뭘 해줘야 돼? 2번 손가락 중심에서 그 다음에 2플랫은 새끼손가락 중심 네, 이런 식으로 네.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나눠서 내가 2번 줄 중심으로 먼저 쳤다가 2번 손가락 중심으로 쳤다가 새끼손가락 중심으로 쳤다가 섞어 쳐보면 이제 정신이 없어집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저도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. 그래서 요걸 저도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도 왼쪽 거 한번 썼다가 오른쪽 거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방법도 있겠네요. 얘를 이리로 옮기고 얘를 이리로 옮기면 또 다른 연습이 되겠죠. 네, 그러면 이제 왼쪽 거 C를 아까 2번을 했는데 C를 사실 더 효율적일 것 같긴 해요. 네, 왜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개방연에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코드톤 아르페지오를 6번 줄 중심으로 화면에 보이는 두 가지 연습을 M1에 맞춰서 열심히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어서 5번 줄도 만들어 볼게요. 네,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